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아침입니다. 지금 요 예초 작업을 사과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벌써 아주 그냥 시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들이 주렁주렁 성장하는 모습 보면은 아주 제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아주 좋죠. 이거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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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늘이 굉장히 좀 안개가 찌뿌둑하게 낀것 같은데, 이런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이제 두 굴 남았습니다. 요 가운데. 요 가형에는 풀을 잡고 요 가운데는 풀을 그냥 깎아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름도 되고 토양 관리 또 장마철에 토사를 유희를 잡아주고 뭐 이점이 나름 있다고 해서 가운데는 이제 풀을 깎고 있습니다. 저희 그 충진에 후원을 많이 도움 주시는 그런 분들께 제가 아주 좋은 개를 드린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인천 마니꼴이라고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 제가 구공수에서 했는데 구공수 특전여단이 이제 인천대공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니꼴 그 공원이 있는데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소래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곳에 사시는 그윤 사장님 그 오리집 파는 사장님께서 화랑이라는 아이 빛나자견이죠. 예, 빛나자견. 빛나고 탁구 자견. 그리고 이제 목에는 가람이라고 예. 황실이하고 진수 자견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분양을 받으셔 키우고 계신데 두 마리 다 제가 아주 수준이 상당히 있는 좋은 우리 순수 토종진 도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좋은 개를 드려도 잘 키우시는 분이 있고 좀 좀 소홀하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그냥 애정을 가지시고 아주 잘 키워 주셔갖고 제가 충진의 대표로서 아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참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늘 고마운 분인데 그 화랑이하고 가람이가 출산을 해서 이제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좀 귀엽고 깜찍한 모습 보였는데 30일에서 이제 한 45일 사이에 이제 자견들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나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견이 아주 그 우수하게 아주 잘 나온 개도 그 훌륭하게 나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한 20마리 이상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애견인 분들께 참 송구하게 제가 좀 어느 정도 운용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키우고 관리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강아지 건강 상태도 더 좋고 관리도 더 잘하시고 뭐 가격 면에서도 뭐 사람만 아주 그 진실하시고 잘 우리 아이들 귀한 줄 알고 돌보실 그럴 분이면은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마니꼴 찾아가셔서 그 오리 고기 전문점을 합니다. 아주 그 식당 오리고기가 아주 일품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예약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MB사가입니다. MB사가는 뉴질랜드 사가인데요. 이거 그 백화점이나 이런 그 일부 대형마트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엠비사과가 아직 그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는데요. 엠부사과라고 이제 속이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과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다그 젓가 작업을 몇 차례 해도 이렇게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아까운 감이 듭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데, 이렇게 따내야 됩니다. 그 마니골 그 인사장님, 아주, 제가, 강아지를 아주 보증합니다. 아주 좋은 개를 받으셨고, 잘 관리하셨고, 작견도 잘 나왔으니까요. 애견님분들 전화 주시고,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연락처를 남길 테니까 한번 통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